자, 우리 고분 중간에 끝났죠. 고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금속문까지 연결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백제 고분, 우리 고구려 고분 받고 이제 백제 고분 볼 건데, 백제는 일단은 이제 이 고분군이 어느 지역에 형성돼 있는지 이것부터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백제 이제 초기 수도가 한성, 미래성, 그다음에 이제 웅진, 그리고 이제 삽이지 않습니까? 각 시대별로 주요 고분의 형태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한성 시대 때는 아무래도 초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구려의 초기 고분 양식인 돌무지 무덤의 영향을 갖다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고분이 뭐냐면 석촌동 고분군. 서울의 석촌동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계단식 예쁜 돌무지 무덤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요 석촌동 고분군이 지금 상징하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고구려의 건국 세력과 그다음에 뭐예요? 백제의 건국 세력이 서로 관련이 돼 있음을 갖다 보여주는 거예요. 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 같다는 측면에서. 자, 그다음에 이제 웅진 시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진 시대면 이제 백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 위기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고구려로부터 온 거예요. 장수왕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이 백제 애들이 고구려에 삐지는 거예요. 삐져서 있죠. 야, 이제 너네 안 따라해. 너네랑 다르게 지을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고구려랑은 다른 있죠. 고분 양식이 이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웅진 시대, 웅진 지역이고 있죠. 웅진의 이제 공주 송산리 고분군의 요런 벽돌 무덤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송산리 6호분과 7호분이 있는데 주인공은 이제 6호분입니다. 6호분. 여러분들은 이제 주인공은 7호분이에요, 7호분. 6호분은 나중에 심하이 정리하고 있죠. 송산리 7호분, 일명 이제 무령왕릉을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령왕릉은 있죠. 벽돌무덤이에요, 벽돌무덤. 그리고 이제 이 벽돌무덤 안에 이 무령왕과 관련된 설명서, 무령왕릉과 관련된 설명서, 지석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진묘수라는 무령왕릉을 지키는 조그만 돌로 깎은 깜찍한 이제 신수가 또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령왕릉 있죠. 무령왕릉의 특징이 뭐냐면 무령왕이 당시 이제 그 뭐야 보니까 웅진 시대는 백제의 위기거든요.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습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예요. 그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무령왕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이제 국내에서 있지 않습니까? 왕들을 갖다가 지방에 이제 파견해서 귀족들을 갖다가 누르려 하는 그 귀족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도구별로는 정책을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22담로.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힘센 이제 중국의 남조, 양나라, 그다음에 이제 일본 등과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해가지고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백돌무덤은 있죠. 중국 남조와 관계를 갖다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등장했다고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양나라 벽돌로 이 벽돌무덤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송산리 7호분 무령왕릉에 이제 그 관이 있지 않습니까? 왕과 왕비의 관은 또 일본의 금송으로 만들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시켜서 백제가 이제 이 위기를 갖다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귀족 쪽이고 세련된 백제 요설. 백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백제 예술이 귀족 쪽이고 세련되게 됐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의 이런 이제 선진 문물들을 갖다 받아들여서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백제 이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돌무지 덧널무덤에서 신라의 이제 금관이라든지 머리 장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근데 백제 고분은 대부분 털렸고, 백제 고분 중에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복원된 게 이제 요그 무령왕릉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금제간식, 백제와 관련된 금제간식, 그리고 이제 양나라 앞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요 바로 이제 그 송산리 7호분 무령왕릉에서 등장한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사비 시대는 별로 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비를 대표하는 있죠. 부여의 능산리 고분군이란 게 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우리 웅진 시대 다룰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벽돌 무덤만 다뤘는데 실제로 벽돌 무덤 말고 여기도 있죠. 굴식 돌방 무덤도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것들이 시험에 안 나올 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비 시대 때도 주류가 이제 굴식 돌방 무덤이에요. 굴식 돌방 무덤. 하지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분군 이름 정도만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수도별 주요 유산이 있죠. 얘들은 우리 심화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제 이제 요런 고분들 말고 각 수도별로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주요한 이제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요것들을 갖다 매칭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 작업은 이제 우리 심화 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분 파트니까 이제 고분에 충실하게 이제 공부를 갖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신라로 넘어갈게요.
신라 구분이 이제 제일 심플합니다. 신라는 이제 초기에 돌무지 덧널 무덤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돌무지 덧널 무덤의 양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 특유의 초기 구분 양식으로서 되게 촌빨라리는 양식이다. 그랬기 때문에 있죠. 껴목걸이 유물들이 이제 많이 보관되어 있다. 대표적인 신라의 돌무지 덧널 무덤이 천마총, 호우총, 황남대총. 일단 이거 한 세 개라도 암기를 해주십시오. 나중에는 소봉총까지 다 암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천마총, 호우총, 황남대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무덤 양식이 초기에 유행을 갖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양식하에 있지 않습니까? 돌무지 덧널 무덤 안에 이런 이제 그 유물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물 중에 여러분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천마도인데, 천마도는 있지 않습니까? 자, 시험에 함정으로 나오는 게 이게 벽화라고 나와요. 벽화. 천마총에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벽화가 아니에요. 왜냐면 돌무지 덧널 무덤은 벽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벽화를 갖다 실제 그렸다고 해도 이게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천마도는 뭡니까? 얘는 벽화도가 아니라 벽화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말 배 가리개. 말 안장의 배 가리개 부분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마총, 천마도 있죠. 요거는 이제 벽화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눈여겨 봐주십시오. 함정 파서 오답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천마총에는 천마도라는 벽화가 발굴되었다. 이런 식으로 오답 순위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이게 통일되고 나면 신라 이제 고분 양식이 좀 새로운 유행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일단 굴식 돌방 무덤이 만들어지는데 규모가 작아져요. 왜? 신라 경주의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장이 유행해요. 이 땅조차도 이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게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 우리 교과서에서는 화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있죠. 불교가 유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있죠.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삼국시대부터 이미 유행을 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양식들이 통일하고 나서 이제 더 유행하게 되었다 하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통일신라 때 새롭게 유행했던 양식 중에 하나가 호속 둘레돌이 유행을 했어요. 호속 둘레돌은 뭐냐면 무덤 주위를 갖다 둘러싸고 있는 보호하는 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무덤에 가보면 이렇게 무덤 주위에 돌을 세워서 무덤을 갖다 이제 보호하는 모습을 갖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게 호속이에요. 호속. 요 양식이 이제 요 통일신라 때 등장하게 되고 요게 고려조선을 거쳐가지고 있죠. 우리한테로 전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 시대 때 호속 둘레돌을 갖다 쓴 고분이 김유신묘. 그리고 이제 이 김유신묘의 호석에 보면 있죠. 12지신이 조각되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 도교의 시간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도교의 흔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신라 때 되게 특이한 고분 양식 중 하나가 이제 문무왕릉이라고 했어요. 일명 수중릉이라고 바다에 있었던 특이한 무덤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러면 이제 신라의 고분까지도 끝났습니다. 고분 싹 다 정리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왕릉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 왕릉은 송산리 고분군의 배수로 공사 중에 우연히 발견되었다. 일단은 있죠. 송산리 고분군이요. 그 다음에 이 왕릉의 피장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되어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무덤이다. 자, 송산리 고분군에 있고 있죠. 그 연대를 갖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그 무덤의 주인인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무덤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무령왕릉이요. 무령왕릉. 저 무령왕릉이 이제 발견된 게 이제 1970년대라고 했어요. 이 1970년대 무령왕 그 송산리 6호분이라는 벽돌 무덤이 있어요. 그 벽돌 무덤에 물이 막혔던 거예요. 그 배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숨어 있던 있죠. 우리 알지 못했던 그 무령왕릉이 이제 발견됐다고 했습니다. 무령왕릉과 관련된 사료이고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왕릉 내부에 사신도 벽화가 그려져 있다. 자, 무령왕릉에는 있지 않습니까? 송산리 7호분에는 벽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단정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벽돌 무덤에는 무조건 벽화가 없다. X입니다. 송산리 6호분에는 벽화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왕릉 주위 둘레돌에 12지신상을 조각하였다. 이거는 김유신묘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의 구조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중국 그쵸, 그래요. 벽돌무니까 중국 남조. 그 다음에 이제 말꾸미개 장식의 천마의 그림. 이거는 이제 천마총, 천마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사진이 나와있죠. 요 사진 보고 이제 우리 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돌무지 덧널무덤. 돌무지 덧널무덤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국 남쪽 아니죠. 요거는 이제 벽돌. 그 다음에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 돌무지. 요건 돌무지 무덤. 그 다음에 천마도가 벽화로 그려져 있다. 자, 천마도가 그려진 건 마치만 있죠. 벽화가 아니에요. 도굴이 어려워 많은 양의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요게 이제 돌무지 덧널무덤의 특징이 되는 거죠. 이 천마도로 갖다 벽화로 이렇게 오답선지로 구성하는 거 보고 여러분은 야 정말 더럽고 치사다, 어떻게 문제를 그렇게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 문제 기출 분석이 잘 안 되는 학생이에요. 이미 기출에서 이런 오답선지들이 등장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제대로 분석한 학생들은 이거 이제 아 전형적인 함정이구나 이렇게 풀고, 분석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야 어떻게 이렇게 더럽고 치사한 문제를 낼 수 있어 하면서 이제 출제자를 갖다 탓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우리 고대에 집중되어 있는 주제가 뭐냐면 금속문이에요. 금속문 역시 역사서를 갖다 대신한다는 가치를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금속문은 있죠. 일단 고구려의 금속문이 가장 초기 금속문들이에요. 고구려의 두 개 금속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광개토대왕비와 장수왕과 관련된 중원 고구려비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광개토대왕비 보겠습니다. 자, 국내성 집안현의 위치. 자, 장수왕이 세웠는데 장수왕이 초기에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집권한 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신하들이 되게 많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있지 않습니까? 아빠의 업적을 잘하면서 신하들한테 협박을 했던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너네 나중에 나도 우리 아빠처럼 될 건데 뒷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이렇게 장수왕 광개토대왕의 비석을 갖다 세워가지고 아빠 자랑을 한 거예요. 아직까지 평양촌도하기 전에 있죠. 초기에 국내성 위치에 장수왕이 건립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광개토 대왕비는 있죠. 우리 이제 금속문 중에 최대입니다. 한 6m 정도가 됩니다. 보통 금속문 뭐 한 2m, 조그만 건 2m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근데 얘는 이제 6m나 되죠. 그리고 이제 이 광개토 대왕비에 새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있죠. 기역본은 전의 조상자랑이에요. 건국신화부터 역대 왕들. 그리고 이제 니은부터 이제 광개토대왕과 관련된 업적들, 요동차지, 백제공격, 한강이북 점령, 신라 외국 격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에 되게 특이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수묘인에 관련된 사항. 이 부근에 아마 광개토대왕의 비석, 그 고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묘와 비석을 관리하는 수묘인들이 이 주변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 중량, 요 특징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요거 잘 구별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3, 4번은 스킵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고난도에서 우리 심화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원고구려비 들어가 있습니다. 중원고구려비는 있죠. 역시 장수왕이라 관련되어 있어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장수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중원고구려비입니다. 이 중원고구려비는 역시 장수왕이랑 관련되어 있어요. 앞서 이제 광개토대왕비가 장수왕이 초기에 이제 아빠 자랑했던 비석이라며 이 중원고구려비는 장수왕이 있지 않습니까? 저 한강 이남까지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 장수왕의 한강 이남 차지와 관련된 그 업적을 갖다 기록하고 있는 비석입니다. 한강 이남 쪽에 충주라는 당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한반도의 중심인 지역이 있었어요. 그 지역을 그 장수왕이 차지한 다음에 그 업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건립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이 있어요. 장수왕이 건립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장수왕의 손자인 있죠. 문자왕 때 건립되었다는 게 더 유력한 의견이에요. 이게 누가 건립했다를 정확하게 묻는 거는 잘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석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뭐냐면 한반도의 유일한 고구려비. 실제로 한반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고구려비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광개토대왕비는 이거는 한반도 아니다. 바깥이에요. 압록강 이북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원고구려비의 내용들을 잘 보세요. 신라의 한강, 신라에 있죠.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내용. 그 다음에 고구려가 한강 이남을 점령했던 내용. 그 다음에 신라 왕에게 있죠. 고구려 왕이 의복 가사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의복 가사를 하면서 있죠. 고구려 왕이 신라 왕에게 동이 매금이라고 부르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동이가 동쪽 오랑캐 족장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있죠. 고구려가 전에만 제대로 된 나라고 신라애들은 오랑캐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이제 백제애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백잔이라 불러요. 백제 잔당들, 쓰레기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고구려 중심의 어떤 천하관을 갖다가 고구려가 중원 고구려를
비를 통해서 내비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비석이고, 그리고 문제라든지 이제 우리 사료집에서 요 사료들을 이제 잘 봐주셔야 돼요. 뭐 사진인데 사진을 보고 뭐 구별해라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제 백지의 금속문 들어갈 건데, 뭐 무령왕릉 지석 같은 경우는 우리 이미 얘기했어요. 무령왕릉에 대한 설명서고 있죠. 도교적 내용도 일부 결합되어 있다. 매직군에서 지신에게 땅을 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했다. 창명 스킵. 그 다음에 이제 사택 지적비는 우리 어디서 봤냐면, 요거는 도교에서 봤어요. 불당을 지으면서, 되게 이제, 야, 나 이제 깨우리게 대충대충 살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다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적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신라의 비석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금속문들이 보면 있죠. 우리 지, 법, 진 시대의 주요한 금속문들이 나와요. 집대 두 개, 법대 두 개, 그 다음에 진호왕 때 우르르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 법대에 나오는 있죠. 일명 중냉봉청이라는 4대 비석이 있는데, 요 비석들은 고난도에 속해요. 요거는 이제 심화 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호왕 때 금속문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진호왕의 정복활동과 관련된 비석들. 요 비석들을 갖다 우리가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이제 마황 북단창이에요. 진호왕의 정복활동과 관련된 5대 비석. 마, 황, 북, 단, 창. 자, 진호왕의 별명이 뭐냐면 마황이에요. 그러니까 마왕보다 좀 더 나빠, 좀 더 나빠. 이 마왕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에다가 자기 무기인 단창을 갖다 딱 박아놨다고 이제 상상을 하십시오. 요 북한산이 한강 하류 있죠. 한강 하류에 딱 있죠. 요게 자기 무기를 갖다 딱 이쑤시개처럼 이제 박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 북한산 이거 내꺼. 이렇게 진호왕이 억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역사적 상황에 부합합니다. 원래 이제 그 진호왕이랑 있죠. 성왕이랑 협력해가지고 한강을 갖다 차지했고, 원래 한강 하류일 때 있지 않습니까? 요 하류일 때는 성왕이 먹기로 했어요. 백제가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못된 이 마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을 갖다 지가 성왕한테, 백제한테 뺏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역사적 상황을 갖다 여러분 떠올리면서 있죠. 못돼 처먹은 진호왕이 있지 않습니까? 마왕이 북한산에, 북한산 지땅이라고 억지를 쓰면서 자기 무기 단창을 갖다 딱 박아놨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요 마왕북단창이, 자, 북쪽에서부터 위도순으로 있지 않습니까? 위도순으로 마황, 요 두 개는 북한에 있어요. 그 다음에 북한산은 딱 한반도 허리에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단창이 한반도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마황, 북단창, 마울령비, 황초령비, 북한산비, 단양적승비, 창령비가 진호왕의 정복활동과 관련된 5대 비석으로 할 수 있죠. 위도순으로 이렇게 쫙 배열이 되는 거예요. 뭐 이 두 개는 그냥 함경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북한산입니다. 한강 하류 진출과 관련되어 있다. 관산성 전투 승리 후에 건립하여 있다. 이런 키워드 챙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섯 개 비석 중에서 가장 특색이 강한 게 이제 단양적성비인데, 단양적성비는 이거는 요 다섯 개 중에서는 가장 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사료화돼서 자주 나오고, 요 비석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유일하게 순수비가 아니에요. 순수비. 순수비가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직접 그 땅을 밟고 있죠. 거기서 즉석에서 이제 비석을 갖다 세운 거예요. 왕이 발로 밟아서 세웠다 해서 이제 순수비인데, 요 다섯 개 정보활동과 관련된 비석 중 유일하게 순수비가 아니에요. 진호왕이 직접 가서 세운 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단양적성비는 어떤 맥락에서 세워지냐면, 북한산비, 그러니까 한강 하류로 진출을 하려면 유일한 갈 수 있는, 신라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한강을 타고 백길을 통해서 직권해야 되는 거예요. 요 백길로 한강 하류에 접근하기 위해서 한강 상류 있지 않습니까? 상류 일대를 갖다 차지하기 위해서 단양 지역을 갖다 점령을 했던 거예요. 한강 상류 진출이랑 관련되어 있고 있죠. 이 한강 상류를 갖다가 그 한강 상류의 기지를 갖다가 차지하는 과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하나 터지게 돼요. 원래는 이 땅이 고구려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이 지역을 갖다가 신라인이 되찾는 과정에서 있죠. 여기에 살던 야이차란 인물이, 원래는 그 요 일대, 단양 일대에 살던 야이차란 인물이 신라 편으로 갖다 들어서 신라를 갖다 도와줬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투 과정에서 야이차가 전사하게 됩니다. 전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라는 있지 않습니까? 야이차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갖다 신라가 차지하는 과정에서 야이차라는 인물이 많이 도와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이차를 갖다 포상하는 모습, 야이차는 죽었으니까 야이차의 후손들을 포상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대의 주민들의 민심을 갖다 얻기 위해서 야이차의 후손들을 돌봐주라 하는 내용들을 갖다 요 단양적성비에 새겨놓은 거예요. 스토리가 많은 비석이죠. 그 다음에 창량비는 있지 않습니까? 가야 병학과 관련된 순수비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비석을 갖다가 있죠. 세워진
순서가 아니, 그 세워진 순서라 역사적 사건이랑까지도 연결해야지 완전히 지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이 비석 이름들이 있죠. 그리고 이 비석이 어느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위치 정도까지 이제 먼저 기본 과정에서 정리를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요런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심화때 있죠. 역사적 사건이랑 이제 얽어가지고 완성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그 야이차와 관련된 단양 독성비 비문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있지 않습니까? 진흥왕 이후 비석, 이후 비석들. 자, 임신석이석. 임신석이석, 이거는 논란이 좀 있는데, 최근 경찰 시험에서 진흥왕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게 맞다고 보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누가 세웠는지 막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 경찰 기출에서 겁 없이 있죠. 진흥왕으로 이렇게 딱 단정을 갖다 지어서 출제를 갖다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조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근데 일단은 기출은 기출의 영향을 갖다 주기 때문에 있죠. 진흥왕 설로 일단 우리도 이제 그 밑으로 갖다 끊어 놓읍시다. 임신석이석은 실제로 어느 왕이 만들었냐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사상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유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 이게 핵심 내용이에요. 화랑 둘이서 있죠. 유교 공부 열심히 해보자면서 그 약속을 갖다 임신석이석에 새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최치원 있지 않습니까? 얘가 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비석 많이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비석에 보시면 사삼비명이라고 해서 네 개의 산에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네 명의 승려들을 위한 비문을 갖다 지어줘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갖다 여러분 다 네 명의 이름을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일단 요 이름만 확실히 암기를 해주십시오. 낭해화상 탑비명 등 사삼비명을 세웠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최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화랑 날랑을 갖다가 기념하는 비석을 갖다 또 하나 세우게 돼요. 그게 날랑 비문이에요. 요건 앞서도 여러 번 언급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삼교회통사상을 이 기록되어 있는 비석이에요. 그러니까 풍류도, 요게 바로 화랑도예요. 화랑도 국선도가 유불선이랑 뿌리를 갖다 같이 하고 있다. 결국엔 하나의 사상이라는 재미난이 있죠. 삼교회통사상을 갖다가 주장했던, 적어놓은 그 사료가 바로 날랑비문 사료예요. 날랑비문 사료.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와 조선의 금속문 나오는데 전부 다 어렵고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요. 가볍게 보십시오. 조선의 금속문과 관련해서 이것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김정희의 금속가암록. 김정희라는 인물이 금속학, 비석연구의 대가였어요. 그래서 얘가 책까지 한 권 쓰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금속가암록. 그리고 이제 그 책에서 진흥왕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산비와 황초령비, 황초령비 두 개가 이제 진흥왕 비석임을 갖다가 고증해내는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게 됩니다. 관련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미출친 이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비가 건립된 지 1600년. 그럼 대략 한 400년경쯤에 이비가 만들어졌네요. 비는 부왕의 훈적을 후세에 보이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눈치 빠른 학생들은 이것만 보고도 바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비의 내용 가운데 신면은의 왜와 관련된 것으로 한일관계사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주목을 끌었다. 이거는 이제 광개토대왕비가 되는 거예요. 대략 이제 광개토대왕이 400년 전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고 있죠. 그 다음에 부왕의 훈적이라고 했으니까 장수왕이 아빠의 공로를 갖다 자랑하기 위해 세운 비서. 그 다음에 장수왕, 그 광개토대왕비 내용 보면 있지 않습니까? 외구토벌, 외구토벌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광개토대왕비는 국내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 비석이다. 이거는 장수왕비 얘기하는 거죠. 장수왕과 관련된 중흥고구려비.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대한 내용이 담고 있다. 일부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변 여러 나라를 정복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역시 있습니다. 2부에. 그 다음에 이제 왕릉을 지키고 관리하는 수묘인의 호구서를 기록하고 있다. 마지막 파트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속문과 관련된 내용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와 관련된 내용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삼국문화의 일반 전파는 있죠. 요거는 역사적으로 우연히 있지 않습니까? 우연히 삼국시대 고대에 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갖다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파트도 금속문화, 금속문이랑 고분 뒤에 이제 그 고대에 특화된 파트로서 제가 같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자, 삼국시대 중에서 특히 이제 일본이랑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국가가 이제 그 백제죠. 그러니까 백제를 갖다 중심으로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백제 근초고왕 때 이미 암기를 했어요. 근초고왕이 왕이 아이에게 칠지도를 하사하였다. 수준 높은 왕이 천자문 논어 같은 문학책을, 그 다음에 이제 아직기는 있죠. 한자교육, 그 다음에 칠지도는 근초왕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왕에게 하사했던 7개의 가지를 가진 칼이라고 했습니다. 기생성어. 그 다음에
무령왕 때는 있죠. 박사들 넘어가서 학문 전파했고, 그 다음에 성왕 때는 노리사치계라는 인물이 불교 전파했다. 아주 중요한 지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의학박사, 뭐 역박사 이런 애들도 있었다. 근데 요 둘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요 둘을 갖다 구별하는 포인트는 나중에 심화 때 잡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성왕 때 노리사치계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무왕과 요 위덕왕. 위덕왕은 진짜 중요한 왕이에요. 요런 내용들도 이제 심화로 빠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구려 있죠.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문화 전파 관련된 내용. 여기서는 이제 세 개 포인트만 확인하겠습니다. 왕 안 중요해요. 왕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해자, 김해자라는 인물이, 일본의 똘똘한 쇼토쿠 태자라는 인물이 있어요. 요 쇼토쿠 태자에게 이렇게 문화를 갖다 가르쳐 줬다. 불교라든지 이런 이제 여러 선진 문물들을 전파했다. 쇼토쿠 3인방이라고 해서 세 명의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인물이 이제 해자입니다. 일단은 해자 씨만 잡겠습니다. 이 해자의 별명이 뭐냐면 김해자 씨예요.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의 다른 스승들은 전부 백제랑 관련돼 있어요. 얘만 유일하게 이제 고구려예요. 고구려. 그래, 고구려의 기획을 따 가지고 김해자 씨 이렇게 이제 붙여 놓게요. 우리 영화배우 김혜자 씨 있죠. 그러니까 그 김혜자 씨를 갖다 연상하십시오. 김혜자 씨가 이제 쇼토쿠 태자한테 막 잔소리하고 있는 모습을 갖다 연상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고구려 일본으로 문화 전파 중 가장 A급 지식이 뭐냐면 담징이라는 인물이에요. 담징. 자, 담징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있지 않습니까? 종이와 먹을 전파로 가가지고 금당벽화 그림까지 하나 그려주고 오게 되는 인물이에요. 요 담징이라는 인물이 일본으로의 문화 전파, 고구려에서 일본으로 문화 전파를 갖다 대표하는 인물이니까 인물 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산리 고분벽화는 우리 고분에서 이미 다뤘어요. 요 수산리 고분벽화가 일본의 이제 타카마스 고분벽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하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일본의 타카마스 고분벽화, 수산리 고분벽화도 구도가 거의 비슷해요. 자, 다음에 이제 신라도 일본으로 문화 전파를 조금 하는데 많이 못해요. 그러니까 일본도 있지 않습니까? 야, 신라 애들은 좀 빨라린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삼국시대까지만 해도. 그래서 신라의 문화는 일본 애들이 적극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근데 뭔가 쓰임새가 있는 있죠. 실질적인 기술 몇 개는 일본 애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조선술, 배 만드는 기술, 축제술. 요거는 축제 노는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제방을 쌓고 연못을 만드는 요런 이제 물을 다루는 기술. 그 다음에 삼국의 이제 음악 같은 게 이제 신라를 통해서 일본으로 전파되었다. 가볍게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의 각 시대별 문화 전파를 갖다 정리한 건데, 지금 뭐 조문이라든지 야유기 이런 거는 심화에서 다룰 주제고요. 그 다음에 삼국과 가야, 그리고 통일신라. 그러니까 고대 일본으로 문화 전파가 집중되어 있었다고 했어요. 고대 일본으로 문화 전파와 관련된 내용만 이제 정리를 갖다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때 일본으로 삼국 문화가 이제 그 백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등장하는 일본 고대 문화의 전성기가 이제 아스카 문화예요. 삼국시대 문화의 영향을 받아 생성된 일본의 문화가 아스카 문화. 그 다음에 또 가야가 토기 잘 만들었는데 이 토기 기술을 일본에 베껴갔다고 했어요. 근데 잘 못 만들었다고 했어. 그래서 가야의 토기를 베낀 쓰레기 같은 토기가 나온다고 했어요. 쓰레기 토기.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 때 있죠. 통일신라 때 문화가 또 일본 문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하쿠오 문화예요. 하쿠오 문화. 자, 가야의 세이키 토기는 있지 않습니까? 그냥 가야의 토기를 갖다 베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삼국 문화와 통일신라 문화 있죠. 통일신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일본 문화의 이름을 갖다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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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삼국 문화와 통일신라의 선진 문물을 보고 있죠. 일본 애들이 감을 잡은 거예요. 아하, 이런 게 문화구나 하면서 이제 아스카 하쿠오 문화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문화도 일본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많이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심화 때 가서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라의 문화 전파 내용으로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면, 자, 가는 지금 보니까 고구려네. 자, 고구려 노리사치계의 불경과 불상을 전해주었다. 요거는 이제 백제가 되니까 틀리고요.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보니까 신라네요. 신라는 쓰레기토기, 요거는 이제 가야가 되버리니까 틀리고. 난 요거죠. 그러니까 자, 해자는 김해자씨요. 고구려요. 그러니까 나, 근데 이제 나는 신라였죠.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는 지금 보니까 가야였어요. 가야의 세기토기는 가야는 세기토기의 그 제작에 영향을 줬다. 맞죠? 그러니까 가야 토기를 뺏겨가지고 쓰레기 같은 토기가 만들어졌다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번. 라가 백제예요. 백제의 왕위는 천자분과 논어를 가리켰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요 두 개 맞고 위에 두 개 틀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도 결국은 이제 시대별로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고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은 있죠. 우리 이것만 정리해요. 발의 상경성, 여기에 주작대로, 요 주작암이랑 연결해가지고 있죠.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발의 상경성의 주작대로 암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건축물. 고대라다 보니까 고대는 이제 불교가 주인공이던 시대예요. 그래, 불교 건축물들 주요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 정치사에서 많이 배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기본 정치사에서 배운 내용들이 강론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식들이에요. 신라의 황룡사, 진흥왕 때 건립되었고요. 여기서 이제 선덕왕 때 황룡사 구축목탑이 건립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몽고 침입으로 소실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미륵사. 요거는 이제 백제 무왕이 있죠. 익산으로 천도로 갖다 도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거는 미륵사지 석탑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국사, 석굴암. 둘 다 경도왕. 경도왕 때 김대승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경도왕의 이제 김대승이라는 사기꾼의 자, 재상집 부모님을 위해서 불국사, 전생에 가난한 부모님을 위해서 석굴암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 안에 석가탑, 다부탑 입구였죠.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한번 소실됐다 재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 석굴암 안에는 석굴암과 석굴암 본전불이 모셔져 있다 하면서 이제 우리 봤어요. 자, 다음에 이제 고려 건축으로 들어갈게요. 고려 건축 이제 고려, 보통 고려뿐만 아니라 초기에는 있지 않습니까? 국초에는 공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왜?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궁궐 같은 거 만들어져야죠. 그리고 이제 고려는 초기에 이제 보시면은 숭불정책, 왕건을 중심으로 숭불정책과 관련된 정책들을 많이 건설해서 사원 건축이 이제 활발했다. 이런 내용들. 하지만 제대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남아있는 거랑은 요거밖에 없어요. 만월 때. 자, 궁궐들은 전부 다 남아있는 게 없고 궁궐 터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터를 보니까 경사면에 계단식으로 건물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마 웅장한 효과를 낳았을 것이다. 예, 개경에 이제 만월대라는 궁궐터 기억을 해주십시오. 고려 최 그 궁궐 건축 양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의 건축 양식들을 갖다 우리가 구별할 건데, 그 고려 전기와 고려 후기의 건축 양식을 갖다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공포의 양식이에요. 공포의 양식. 공포가 뭐냐면은, 자, 이 지붕 보니까 되게 육중해 보이죠? 기와지붕. 이 육중한 기와지붕의 무게를 기둥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있죠. 쓰이는 중간부재예요. 중간부재. 지붕의 무게를 갖다 골고루 기둥으로 전달하기 위한 중간부재. 얘가 이제 공포예요. 공포. 근데 이 공포로 갖다 몇 개나 쓰는가,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서 건축의 양식이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기둥을 갖다 그 공포를 기둥 위에만 쓰는 공포 양식을 갖다 우리는 이제 주심포 양식, 기둥 주자 써가지고 있죠. 기둥의 중심 위에만 쓰는 방식에서 주심포 양식. 그리고 이제 고려 후기로 가면 있지 않습니까? 요 기둥 위에 뿐만 아니라 기둥의 사이사이에도 쓰게 되는 거예요. 사이사이에도 공포를 쓰게 되면 공포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다포 양식이라는 양식이 고려 후기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제 주심포 양식과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심포 양식은 있죠. 앞서 얘기했듯이 기둥 위에만 공포가 있는 양식. 좀 다포 양식에 비교해서는 아무래도 간결하고 단하다고 평가를 갖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심포 양식의 3대 건축물 여러분 꼭 암기를 갖다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를 하실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고려 전기에 원래 주심포 양식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고려 전기의 주심포 양식 건축물 중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건 뭡니까? 얘들은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주심포 양식들이에요. 고려 전기에 유행한 주심포 양식으로 고려 후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심포 양식이기 때문에 있죠. 주심포 양식이기 때문에 고려 전기의 건축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자, 3대 건축물 봉동사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선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름만 암기를 하셔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심포 양식 3대 건축물 암기하는 방법은 있죠. 요 건물 이름보다도 절 이름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봉부수, 봉으로 부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부수 암기해 주세요. 여기서 나중에 암기법이 연결돼가요. 봉부수 하니까 뭔가 좀 어이없죠. 그러니까 근데 뒤쪽에 이제 연결이 돼갖고요. 봉으로 부수다, 봉부수, 봉정사, 부석사, 수덕사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개를 갖다 또 구별하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자, 봉종사극락전과 부석사 무량수전은 A급 건축물들이에요. 얘들이 중요한 거는 일단은 주심포 양식 3대 건축물이다. 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봉종사극락전은 현존 최고 목조 건축물.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은 있죠. 요게 우리 고건축물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고 아름다운 건축물로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배열림 기둥이라는
보통 이제 우리 기둥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워요. 그러니까 밑에 위에보다 밑에가 이제 든든하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일자로 이렇게 착 줄이는 게 아니라 조금 볼록하게 해서 이렇게 줄어가는 모습을 갖다 볼 수 있어요. 이게 실제로 일자로 이렇게 딱 줄여가면 있지 않습니까? 우리네 착시현상에 의해서 실제로는 이렇게 보인대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이렇게 보이게 되면 우리 시각적으로 기둥이 되게 불안해 보여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있지 않습니까? 배를 살짝살짝 내어놓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게 돼요. 그게 바로 배울림 기둥이라는 양식입니다. 이 배울림 기둥 양식이 가장 아름답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지붕도 되게 아름다워요. 지붕에 대해서는 제가 마지막에 정리를 해둘게요. 팔짝 지붕이 우리 지붕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고 아름다운 지붕인데 그 지붕을 갖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썼던 거예요. 다른 건축물들 막배 지붕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제가 마지막에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 대웅전은 일단 그냥 수덕사 대웅전 주식포 양식 건물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요 세 개의 건축물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주신포 다 봤으면 이제 다포로 넘어가야죠. 다포는 이제 기둥 사이사이에도 포가 있는 건축 양식. 아무래도 주신포와 비교했을 때 웅장하고 화려하다 이렇게 평가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자, 건축물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시험에 언급되는데 주신포 3대 양식처럼 그렇게 중요한 건축물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 두 개를 갖다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렇게 암기를 하세요. 우리 아까 봉부수 암기를 했죠. 주신포 양식 3대 건축물 봉으로 부수었어. 그랬더니 있지 않습니까? 이 나쁜 봉으로 부순 애들을 갖다 이제 응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포로 응징을 하는 거예요. 더 센 걸로. 봉, 부수, 다포. 대포로 응징. 둘 다 이제 응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응징할 때 아주 통쾌했나 봐요. 웃으면서 응징하는 거예요. 시읒자, 시읒시읒. 눈웃음을 치면서 이제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으로 부수니까 대포로 이제 응징을 하는데 눈웃음을 치면서 그래서 시읒자 들어가는 사찰의 응징전들이 자 고려 후기에 이제 다포 양식들이다. 그 다음에 지붕 있지 않습니까? 맞배 지붕, 팔짝 지붕 막 나오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도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거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보세요. 우리 건축물에 우리 그 건축물 중 지붕 양식과 관련해서 시험에 나오는 게 팔짝, 맞배 우진각 지붕인데 이거는 심하로 빠져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 지붕 양식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맞배 지붕은 어떤 지붕이냐면 가장 심플한 지붕 양식이에요. 종이를 A4 용지를 갖다 반으로 탁 접어놓은 지붕 양식. 그 다음에 팔짝 지붕은 있지 않습니까? 맞배 지붕의 특징이 뭐냐면 야 여기서 보니까 멋있던데 여기서 보니까 측면이 건축 측면이 다 노출이 되면서 되게 이제 좀 멋이 안 나더라. 예쁘지도 않고 구조적으로도 뭔가 이제 뭐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이 측면에 비어있는 모습이 있죠. 요 모습을 갖다 이제 가려주는 건축 양식 그게 바로 이제 팔짝 지붕이에요. 팔짝 지붕 여기서 이렇게 애들이 내려올 때 여덟 팔자랑 비슷한 방향으로 이렇게 뻗는다고 해서 팔짝 지붕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요거는 이제 가장 심플한 기본적인 지붕 양식, 이건 가장 아름답고 완성도가 높은 측면까지도 가려주는 지붕 양식, 요렇게 이제 구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섯 개 건축물을 봤어요. 봉부수, 그 다음에 이제 대포, 그 다음에 시읒, 눈웃음 치면서 응징전 두 개 봤는데, 요 다섯 개 건축물들이 기본적으로 전부 다 맞배 지붕이에요. 맞배 지붕이고, 딱 하나의 건축물,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부석사 무량수전이 있죠. 얘만 팔짝 지붕이에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너무, 굳이 어렵게 뭐, 이거는 맞배, 이거는 팔짝,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문제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출제됩니다. 주신포 양식 목조 건축물이 아닌 것은, 자, 보세요. 봉, 부수.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맞고,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읒, 응징. 이거는 뭐냐면, 바로 다포 양식 대표적인 건축물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눈웃음, 응징. 다음에 이제 조선의 건축으로 연결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조선 전기 건축물인데 보통 국초에는 공공 건축물들이 활발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건축물 중에 고려를 계승하는 애들도 있고 조선의 독창적인 애들도 있어요. 조선의 독창적인 애들 하나만 기억을 합니다. 숭례문, 우리나라 국보이로 남대문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아까 다포 봤죠? 주신포가 더 중요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다포 양식은 나중에 조선으로 계승이 되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도 다포 양식이 많은 거예요. 숭례문이 대표적인 이제 조선의 이제 다포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억불정책이에요. 억불정책. 그래서 이제 불교 건축물이 많지는 않는데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3대 불교 건축물들이 있어요. 아까 봤던 우리 제조대장경 있죠. 팔만대장경을 복원하고 있는 해인사 장경판전, 그 다음에 무의사 극락전,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원각사지 10층 석탑 해서 요게 조선 전기의 3대 있지 않습니까? 불교 건축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 세 개를 갖다 세트로 암기하는 방법이 해무원이에요. 해무원. 여러분 풀무원 아시죠? 풀무원. 풀무원 친구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좀 먹여가지고 이제 해무원이 됐어요. 해무원. 요 세 개 조선 전기 3대 불교 건축물. 자, 입공양식은 스킵을 하고요. 요 중요한데 이게 함검 이런 데서는 다루지는데 우리 시험에서 이상하게 잘 안 다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 서원도 뻔하죠. 그러니까 사림등장으로 지방에 이제 서원의 중심이 돼요. 서원 양식에 서원의 건축 양식이 많이 만들어졌다. 서원은 이제 기본적으로 절양식과 주거 양식이 결합되었다. 이런 것들 잘 안 나와요. 시험에 나오는 건 맨날 이것만 나와요. 백운동 서원, 중종 주세본 안양, 그리고 소수서원, 명종 이왕 사익서원에서 요 백운동 서원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여러분이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십시오.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 불교 건축물 들어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건축물들. 임진왜란 때 우리 승병장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서 조선 후기에 이제 거기에 그 임진왜란 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 업적을 인정받아가지고 17세기, 18세기 가면 불교 건축물들이 나름대로 이제 유명한 건축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억불교 정책이 폐지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사회 내에서 불교가 이제 역할을 갖다 수행함을 갖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17세기에는 돈이 정말 많은 양반지주들이 있죠. 요런 사람들이 이제 불교 건축을 갖다 지원을 하면서 3대 있지 않습니까? 3개 다층의 불교 건축물들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막 2층으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통층 구조.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만 복층이고 있죠. 실제로 안으로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 통층 구조예요. 통층 구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있지 않습니까? 다층의 불교 건축물이 3개나 17세기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법주사, 팔상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 건물 이름도 중요하지만 사찰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요 세 개 사찰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세 개 17세기 북충 불교 건축물들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다음에 이제 18세기 와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양반 지주들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양반 지주보다는 좀 스케일이 작은 있죠. 분홍이라든지 상인 같은 일반적인 백성들 중에 좀 잘 산 애들이 성장을 하면서 얘들의 취향을 반영하는 얘들이 지원하는 이전보다 17세기보다는 좀 작지만 있지 않습니까? 장식성이 강한 사찰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쌍계사, 그리고 계암사, 성남사의 이제 대웅전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조선 후기를 갖다 대표하는 이제 불교 건축물들이 되는 거예요. 얘들을 갖다가 자, 조선 후기 불교 건축물로 암기를 해주셔도 좋고 있죠. 어렵게 나온 다음에 17세기와 18세기 불교 건축물로 구별해가지고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암기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7세기 보면 법주사의 법, 금산사의 금, 그 다음에 화엄사의 화. 자, 법금화예요. 이걸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면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법주사의 법주, 법주, 술이에요. 술. 술을 금지하다. 금산사의 금. 그랬더니 승려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술 마시는 거 말고는 낙이 없는데 나보고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법주를 금하니까 화를 내더라. 그게 법주, 금, 화. 17세기 복충 건축물들 두 문자예요. 그 다음에 18세기에서 연결돼 갑니다. 화를 내면서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있죠. 쌍계사의 쌍. 계암사의 계, 그 다음에 성남사의 석, 쌍, 계, 석자의 싹대기를 하나 더 끄어서 색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쌍, 계, 색. 법주를 금하니까 화를 내면서 쌍, 계, 색 이렇게 했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한테 암기법을 알려드렸더니 어떤 분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더라고요. 이렇게. 자, 보세요. 17세기 법금화죠. 그 다음에 18세기 쌍계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18 쌍계색 이렇게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결해서 암기를 하십시오. 18세기의 쌍계사, 그 다음에 계암사, 성남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때 있지 않습니까? 자, 보통 공공건축물들은 국초에 등장해요. 근데 18세기 때 특이하게 중요한 공공건축물 하나가 등장을 하게 돼요. 개호왕 정조가 있지 않습니까? 천도로 갖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원 화성을 갖다 건립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최재공,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 이제 정약용의 거중구를 만들어서 기여하기도 했다 하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건축사와 관련된 내용 다 배웠습니다.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에 조선 전기 건축물들을 모두 고른 것은 보니까 제가 이제 해무원 알려드렸죠. 해무원. 요거는 이제 해무원만 암기하면 바로 나오네요. 해무원 없지만 해무가 조선 전기. 혹은 이제 법주를 금하니까 화를 내더라. 요 암기법을 써도 되고, 예, 조선 전기와 후기만 구별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술사 중에 있죠. 건축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